인사 안 했어? 인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춘기가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수정 작가님을 모셔놓고 춘기가 지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운해요, 춘기 씨. 아, 이렇게 뒷담화를 안 했던. 아, 좋네. 네, 이거 저기, 네, 편집 들어갈 겁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작가, 편집기획자, 서점 주인이 작업은 안 하고 그림책 수다를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에 비정기적으로 간혹 1회가 나가기도 합니다. 팟빵,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늘 환영합니다. 자, 우리 춘기와 막말토끼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 막말토끼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막말토끼입니다. 준비입니다. 있는 척해요. 네,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2022년 상반기 마지막 초대 손님 하수정 작가를 모셨습니다. 열 사람 있는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하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전 반가워요. 정말 사실 우리 아까 여기 팟캐스트 녹음실 앞에서 보자마자 막 두 손을 맞잡고 너무 오랜만이어서.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요. 작업하는 동안에도. 근데 인연이 되게 깊은데. 자, 그래서 어떤 인연의 이야기와 또 그림책이 섞여 있는지 오늘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할 책은 2022년 웅진 주니어에서 나온 지금이 딱 좋아. 완전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제가 먼저 찜했어요. 아, 맞아요. 하수정 작가님 할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 책을 그냥. 지금 딱 좋아. 아, 선점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이야기꽃에서 나온 답답이와 도깨비. 2020년 웅진 주니어에서 나온 마음수영. 이렇게 세 권을 중점적으로 두고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되게 면전 소개를 할 건데요. 사실 우리 초반에 이렇게 수다를 떨었지만 너무 인연들이 되게 오래되고 겹치고 겹치고 해서 사실은 잘 아는 듯, 아, 다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잘 막상 소개를 하려고 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베일에 쌓였어요. 신비주의? 저는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작가님하고 진짜 인사는 지난 근 한 7, 8년, 10년 동안 인사만 하고 한 번도 대화다운 대화를 한 적이 없어서 저한테도 베일에 쌓여있는 작가님이어가지고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제대로 그러니까요. 알아가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은 걸 알지를 못해서 저도 오늘 준비하고 나서 좀 물어볼 게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자, 하수정 작가님. 네, 저도 되게 친근해요. 왜냐면 제가 이름이, 예. 아까 수정씨가 수정씨한테 수정씨라고 불러서 제가 옆에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되게 친한 동생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쌍둥이 여동생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쪽 쌍둥이께서 거부하시는. 그렇지. 왜냐면, 인물이, 저쪽은 연예인급이야. 나는 안 돼. 친척 언니 정도? 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저도요. 자, 하수정 작가님은 1977년, 아까 정보에 의하면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투리 하나도 안 써가지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 과천으로 오셨다고 해서 야, 경상도 말투를 싹 지웠네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번에 그녀의 매력이 또 그림책에 나오게 됐죠. 단국대에서 도예를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도예는 뭐 일도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안 맞았나요? 아마 점수 맞춰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 진짜 전멸하다. 네. 네, 그래서 뭐 예상대로 도예하고는 맞지 않아서 졸업 후에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이 있는가 찾아서 진정코 헤매는 여정을 떠나셨던 것 같아요. 어디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막 있기보다는 이 일 저 일 하시다가 저 이분 이걸 알고 싶었거든요. 이따 물어볼 거예요. 왜 일러스트레이션 쪽에 오게 됐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분야를 엄청 탐구하던 시절에 여러 유명한 감독이 다녔다는 무슨 영화 학교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면서 지내던 날도 있었고 그 시기를 지나서 일러스트레이션 쪽에 아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힐스를 다니게 되십니다. 2005년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2005년도에 들어가셔서 힐스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학교.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학교. 그렇죠. 이제는 사라졌으니까. 네. 아, 그래도 힐스 출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 힐스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정도로 살아있는 기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우리 하수정 작가님이 일러스트레이션 연구를 하셨어요. 정규 과정도 밟고 연구 과정도 밟으면서 뭐 여성성 전시라든가 옛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애기 중치 전시라든가 라고 하면서 꼭 그림책만을 연구한 건 아니고 그림과 어떤 책의 스토리텔링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2007년 여성성 전시에서 발표했던 굉장히 큰 그림이었는데 대형 작품이었어요. 그 연필로만 그렸던 작품이었는데 그걸로 2010년 할머니의 아기 누림보에서 출간을 한 게 그림책 데뷔작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CJ 그림책상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사실은 2010년도에 그게 출간이 되면서 아마 이제 그림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창작의 고통을 겪으며 각종 매체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하다가 2017년 우리 입을 어디 갔어?로 제 1회 웅진 주니어 그림책 공모전 우수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서 진짜 뭐 가열찬 창작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쭉쭉 나오고 있죠. 그렇죠. 쭉쭉. 진짜 쭉쭉. 이 책이 나온 이후 거의 매년 창작 그림책을 내고 있고 팬덤도 점차 두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수정 작가님과 강연을 했다. 뭐 그런 이제 강연 후기도 굉장히 많고요. 자신의 딸과 작가 자신 그리고 어머니로 이어지는 모녀 관계를 탐닉하다가 점차 세상 속 이야기를 다양하게 풀어내기 시작한 우리 하수정 작가의 매력은 아직도 진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나이가 좀 솔찬이 있는데도 네, 성장과 진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하수정 작가님은 사실 우리 이불 어디 갔어를 보고 이거는 하수정인데? 할머니의 아기가 하수정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유쾌발랄하고 때론 시크하지만 삶의 이면 깊숙이 숨어서 발견하기 힘든 우리들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하수정 작가. 오늘 만나서 그 양파 껍질을 일부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이에요. 저 울어도 되나요? 아직 울면 안 돼요. 아, 정말요? 근데 일러스트레이션은 네.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썰 풀까요, 이제? 네, 막 푸세요. 네. 깁니다. 기요? 막 너무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시절이죠? 그래도 수능 세대잖아. 예, 네, 맞아요. 두 번째? 여기 이렇게 선 거예요. 학력부터시군요. 근데 5, 6학년? 요쯤인 것 같아요. 고학년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림만 그리는 애였어요. 사실. 약간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가만히 집에서도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애가 아니고, 그림만 그리는 애였는데, 아버지가 약간 인쇄, 지류 쪽 회사를 다니셨어요. 이게 저희 그 하씨 집안에서 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물류가 굉장히 풍부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저희 때는 갱제 그림 그렸어요. 친구들도. 그래서 그 하얀 도화지도 어느 가격이 좀 나가던 그쵸, 때였어요. 그쵸. 그래서 정말 그림 대회에 나가거나 어디 뭔가 대단한 그림을 그릴 때가 아니면 갱제에 이렇게 직진 그리는 낙서는 하던 시기였는데 저는 그 하얀 종이 중에서도 최상급 종이 있죠. 진짜 그 약간 전산 용지를 납품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간 뭐 결제 올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반들반들한 말하자면 상장 용지 같은 그런 파지를 집에 진짜 천장까지 쌓아놓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끄트머리 잘려나가고 막 인쇄 잘못된 이런 종이들이 저희 집에 넘쳐났어요. 그 처리를 못해갖고 근데 거기다가 하루에 막 그 어린애가 거의 뭐 100장씩도 그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냥 대생의 기분을 그때 그랬나 봐요. 그게 좋았구나. 네네.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얘기해 주고 쟤를 저렇게 놔둬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앉아서 그림만 그렸대요.
계속 그랬으니 학교에서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도 아시니까 무슨 대회가 있거나 이러면 항상 저를 내보내셨어요. 그때도 시화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시화? 예. 네, 그러니까 국민학생, 국민학교 나온 분들 막 기억하시는 장르가 아닐까요? 우리 때도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는 그 이런 장르 자체가 언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시도 지워 사라졌죠. 네. 시도 자기가 지워지고요. 네, 네, 네. 진짜 창의력이 정말 폭발하는 장르 아닙니까? 시도 짓고 그림도 그려야 되는데 뭐 8절지나 4절지를 주면서 이거를 한 시간 안에 채워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 대회에 나갔는데 저희가 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시도 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벽에 붙은 내 그림을 보면서 밖으로 소리내서는 말 못하는 아이였고요. 속으로 다짐을 하기를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이 시화가 내심 제가 생각해도 이게 확립된 장르라고 생각을 안 했나 봐요. 나는 시화를 그리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 안 하고 이런 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치.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되게 다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후로는 뭐 뭘 하겠다라는 제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강렬하게 뭐 뚫고 나가고 막 이런 건 아니었죠. 학생 때니까. 근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우리 때는 왜 종이 만화책이 엄청 이제 인기였잖아요. 만화방도 많이 가고 빌려보고 그리고 뭐 윙크 이런 만화 잡지가 나 예, 그거 뛰어가서 보고 막 이럴 때잖아요. 예. 저도 이제 그 세대니까 만화 동아리 같은 거 만들었어요. 친구들이야. 중학교 때. 예. 근데 그때는 동아리가 또 불법이었답니다. 아, 진짜? 요즘처럼 이렇게 대학 갈 때 플러스 점수가 되는 그런 동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이 만든 학교에서 정해주지 않은 학생이 사설로 만든 동아리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 동아리를 운영하는 그런 문제 학생이었어요. 그것도 약간 흩어져서 학교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중고교 연합 동아리 같은 게 돼갖고 더 왠지 노는 애들 모임 같은 그래서 우리끼리 회지도 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예, 그래서 주동자? 주동자 중 한 명이죠. 한 3명 정도가 같이 만들었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재료 같은 것도 구입하고 당시에 이제 개방되지 않았던 일본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한 선배의 아버지가 일본이랑 무역업을 하시는 분이어갖고 온갖 신간 애니메이션 비디오 테이프를 다 들여오시는 거예요. 만화책이랑. 네. 자기애가 한다고 하니 그런 걸 한다. 그 집은 되게 예술을 개방적이었구나. 네, 지원해주는 집이어서 그 선배네 집에 우리 동아리 전체 다 같이 맨날 거기서 정모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맨날 크게 빵빵 틀어놓고 건담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때 이제 만화 영화에 빠졌구나. 그쵸. 만화, 근데 되게 성실하게 그리는 애들이었어요. 이거를 즐기고 막 놀고 이런 애들이 아니고, 진짜 성실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거보다 잘 그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진지했네. 네, 그쵸. 되게 진지했어요. 진짜, 네, 진짜 좋은 동료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분들이 뭐 비슷한 일 하세요. 진짜요? 누군가는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군가는 또 뭐 애니메이션 뭐 하기도 하고 디자인 일 하고 멋있다. 네. 얼추 다 비슷한 일 하시더라고요. 이야, 이게 진정한 열망이었네. 그렇죠. 지금 떠올려 봐도 왜 이렇게 열심히 했지 싶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지났는데 대학은 저 점수 맞춰서 가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재수를 했는데 고3 때는 제가 원하는 대학을 아마 제가 시각디자인과를 다 썼을 거예요. 예, 근데 시각디자인과는 미대 중에서 커트라인이 높은 편이니까 이제 원하는 대학이 아니고 제가 사는 지역이랑 먼 데가 붙고 막 이래서 이제 포기를 했고 재수를 해서 이제 그래도 집이랑 가까운 점수를 맞춰가지고 점수를 맞춘 근데 점수를 맞췄다기보단 제가 그때 또 차석이었어요. 장학금이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시디과 쓰지 그랬어. 그러니까요. 시디과 넣고도 남을 성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 해에 어떤 학생들이 몰린지 몰라서 그쵸. 제가,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복수 전공을 하고 막 이런 시스템이 좀 제대로 안 돼 있었어가지고 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좀 어려워서 그 생각을 못 하고 거기 들어가서도 저는 만화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누군가가 선배 중에 진짜 무슨 전국 연합 동호회 같은 거 하시는 분이 있었고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뭐 이런 데 가면 이런 것도 있고 자료도 이런 게 있다 뭐 이러고 도서관 가서 그런 거 막 보는 거죠. 저는 그때 약간 유럽 만평 같은 데 관심이 많았어요. 사회 비판적이고 약간 위트 있게 꼬는 그런 한 장짜리 한 컷짜리 만화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신문 만평을 그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런 자료도 찾고 도예과에 가긴 했는데 그게
제 적성을 맞지 않았지만 사실 그것도 도입감은 막 되게 막 사랑과 영혼에서 막 이런 거 나오고 순수 미술 같고 막 그 장인의 혼 막 이런 느낌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그렇죠. 제품 만드는... 디자인 하는 곳이에요. 맞아. 저희 식기나 도기 같은 걸 제품 디자인 하는 곳이라 상당히 디자인과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쪽은 또 저하고 잘 맞아가지고 예, 학교 사실 되게 열심히 다녔고요. 그래요? 예, 계속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야, 바쁘게 살았네. 맞아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IMF가 터졌었기 때문에 휴학해서 학비도 벌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알찬 20대를 보냈네요. 그러네. 예, 예. 뭔가 꿈을 향해서 공부도 하면서 학교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고 돈도 벌고. 근데 왜 출판미술 쪽에 오게 그때 도서관에서 운명적으로 누굴 만난 거예요. 누구? 엔조 마리를 만났어요. 아~ 엔조 마리가 이제 디자인계에서도 굉장히 굵직한 그쵸. 업적을 가진 그런 분인데 이제 제가 제품 디자인을 하니까 자료를 찾다가 이제 엔조 마리의 포트폴리오가 다 담긴 굉장히 두꺼운 한 권을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디자인도 엔조 마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 심플한 뭐지? 위트 있어 막 이러면서 그치, 좋아했는데 그거지. 그 사람이 작품집 중에 그림책이 있는 거예요. 엔조 마리, 엘라 마리 그림책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우리 학교 도서관에 알과 암탉 그 원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찾아서 봤는데 그 순간 이제 뭔가 이렇게 운명의 데스티니. 반대 도서관 도서관에 그런 게 있으니까 작가가 맞아요.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 이 디자인 서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해외 원서, 비싼 원서 같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야. 그게 다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도서관. 야, 그 대단하다. 어쨌든 단대는 근데 땅 팔아가지고 돈 엄청 벌었잖아. 부자였죠. 근데 지금도 운명적으로 이사한 단대 죽전 근처에 살고 있답니다. 저. 그렇구나. 걸어가는 위치에요. 야, 내 운명의 운명인가 봐. 학교가 날 따라왔어. 근데 거기 우리 시댁 근처인데. 그래서 이제 마치 아까 제가 어릴 때 걸려있는 내가 그 그린 시화를 보고 결심을 한 것처럼 이때도 그 알과 암탉을 보는데 시가 책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손에 잡고 있구나. 이거를 뭐 넘겨서 볼 수도 있네. 이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예요. 이게 뭔가 함축적이면서도 굉장히 디자인적인데 이 하나로 제품이잖아요. 책 하나로 그치. 제품이잖아요. 이 자체가 넘쳐온 되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내가 뭘 잡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때 약간 뭔가 경도됐구나. 네, 뭔가 세계가 바뀌었어요. 제 의식의 세계가 바뀌는 근데 순간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 그걸 알 수 있는 그쵸. 그 전에 제가 뭔가 계속 추구하던 어떤 이미지나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방향 같은 거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상이 없었던 거죠. 정확한 상이 없었는데 거기서 찾은 거죠. 이거다. 구체적으로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거구나. 그런 걸 알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걸 파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네, 이게 뭔가.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걸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인식을 했죠. 그림책이라는 뭐 이렇게 대단한 장르화 되어 있었지도 않았고 그래갖고 이거를 저는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향해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돈을 벌어야 돼서 또 졸업도 하기 전에 제 취직을 했답니다. 4학년 때 취직을 했어요. 아, 디자인 그래요? 회사를 좀 다녔어요. 네, 제품 디자인 회사를 한 1, 2년 정도 이제 다녔고요. 다녀보니 역시 잘 맞지 않고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그 한겨레 일러스트레이션 학교에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전 이제 대학원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뭔가 학위를 주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학비도 꽤 비쌌고 엄청 비쌌지. 그쵸? 꽤 비싼 당시 물가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어요. 그 대학원 보다 더 비쌌던 것 같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모아놓은 돈을 저기다 투자해야 되겠다. 진짜?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에? 네. 한겨레 일러스트레이션 학교 시절에 그때 이제 그게 없어진다고 한겨레하고 분리가 돼서 그치, 이제 힐스의 그치. 전신인 거죠.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학교가 되기 전에 마지막 회차여서 지원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랬고 나중에 이제 그 권혁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누구를 뽑고 누구를 떨어뜨려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아무나 뽑았다고. 아니 왜냐하면 지원자 너무 많은데 이게 기준을 자기 입으로도 말 못할 정도로 미안하다. 그래서 떨어진 애들한테 다 연락을 주셨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양심이 없고 그 여러분들이 실망했을 걸 생각하니까 애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붙은 사람과 떨어진 사람의 차이가 없는데 이게 양심적으로 이게 할 짓이 못 된다.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어떤 클래스를 열 건데 할 사람은 해라. 유료고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이거는. 할 사람은 해라 했는데 거기에 한 6명 정도가 왔어요. 제가 여기를 들어간 거예요.
어. 말하자면 뭐랄까요? 제수 단가방 같은 데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키스나 그 한겨레 일러스트레이션 학교처럼 이렇게 체계화된 커리큘럼 없었고요. 약간 권혁수 선생님 마음대로 같은 그런 클래스였는데 권혁수 선생님 하고만 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일주일에 한 번, 한 번에 한두 시간 정도? 그의 네. 양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가방인데.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걸 원래 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히스에서 다른 이제 그 시스템상 문제가 있으니까 좀 다 반대를 하셔서 선생님이 사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잘하셔 그분은. 맞아. 우리 무슨 카페에서 만나고 다른 장소에서 숨어서 만났지 뭐예요. 근데 되게 재밌었고요. 그때는 약간 문학도 같이 공부했었어요. 또 권 선생님 스타일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네, 글도 쓰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자. 약간 무슨 종교 모임 같기도 하고. 근데 그때 진짜 약간 그림을 사실 손에서 나온 어떤 스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 굉장히 또 확장이 되면서 공부가 되게 많이 된 해였어요. 그래서 1년까지는 아니고 한 6, 7개월 정도 해서 그 팀에서 누군가 또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기도 했고 예, 예. 그 저는 그 사이에 저는 결혼하고 출산도 했었는데 아 진짜?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침 티오가 나서 힐스 1기죠. 그러니까 10기라고 부르긴 했는데 힐스로서는 1기겠죠. 예, 한겨레부터 이어지고 예, 예. 그 10기에 자리가 나서 저는 이제 중간에 들어가게 됐어요. 예. 그때 이제 애를 업고 다녔죠. 히스에? 네, 애 100일 때. 엄마야. 가서 100일 떡 돌렸어요, 저. 나 좀 잘 봐달라고. 나 중간에 편입했으니까. 근데 또 그림 그린 사람들 좀 순수하잖아요. 다 그렇게 애를 봐줬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선생님께 뭐 크리틱을 받거나 이럴 때 애가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뭐 언니들이 옆방에 데리고 가서 재워주고. 네. 기저귀도 갈아주고. 근데 딸내미가 근데 되게 순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지. 그러니까 이쁘죠. 애가 빵긋빵긋 웃기만 하니까. 그렇지. 막 키우면 또 그렇게 되긴 해. 진짜 막 키웠네요. 예전에 그 저기 담담 같이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좀 사정이 안 되면 그 딸을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우리 막 한 번 하면 4시간 막 3시간 맞아요. 하잖아요. 어찌나 얌전하게 그걸 다 듣고 나중에 걔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코멘트를 해 내가 되게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면? 담담할 때는 네. 10살이었고요 지금은 18살이에요 다 키우셨네 고2 바쁘네요 바쁩니다 아, 진짜 엄마의 그림책 성장과 함께 자랐구나 그쵸? 진짜 그러네 그러네 근데 서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얘는 그렇게 치면 한 살, 1세부터 글 쓰고 그림 그리는 환경에 노출이 된 거잖아요, 평생. 숨 쉬듯이 그냥. 그쵸? 자기 인생에서. 네. 지금도 글을 되게 쉽게 써요. 그리고 이미지도 되게 잘 읽어내고. 당연히 미대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별로 원하지 않아요. 네, 그건 즐기겠대요, 그냥. 나중에 또 돌아올 수 있어. 맞아요. 좋다, 좋다. 여기 업 해봐야 힘들어. 돈을 즐기는 게 좋아. 돈을 많이 벌고 싶다네. 돈을 많이 벌어서 즐기면 제일 그것까지 다 알아버렸어. 부자가 되어서 네. 투자하겠대요. 좋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목표를 딱 정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들을 매정하게 다 쳐냈던 것 같아요. 뭔가 있었겠죠. 저도 선택지가 되게 많이 있었을 텐데 디자인 회사를 계속 다녔을 수도 있고 뭐 중간에 제가 뭐 아르바이트 하시고 또 저 약간 장학금도 좀 받고 뭐든지 약간 열심히 해서 과한 스타일이에요. 몸이 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 엄마가 반대 안 했어요? 굉장히 반대하셨죠. 근데 도시락 싸들고 말리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싫어하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되 그래서 저는 두세 배로 열심히 해야 했던 게 돈은 돈대로 벌어야 됐고요.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터치 못하잖아요. 일단 내 의무는 다 하되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오래 동안 은근히 별로 탄탁치 않아 하셨어요. 진짜로 이제서야 좋아하시는 거 있죠. 지금이 딱 좋아 나오니까 그렇게 좋아하세요. 당신 얘기잖아요. 이거. 내 말이. 그리고 막 핸드폰에 저장해 바탕화면에 저장해 갖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내 딸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온다. 이거는 진짜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네. 아니 뭐 그림책 작가로 아예 또 나 잘 나오더라고. 맞아요. 저도 수정했습니다. 잘했어. 수정이가 빨리 수정해야 돼. 그렇게 왔네요. 이쪽으로 저는. 예.
이 작가님의 스토리텔링 능력에 지금 감탄하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또 쫙 정리하는 그거로 이렇게 만화 하나 만드셔도 되겠다. 저는 좀 사실 또 여기 와서 밝히는데 좀 글을 쓰고 싶어요. 네. 그래서 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수업 하나 들었고요. 네, 끝났고 그림하고 글하고 같이 가는 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투닥투닥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이제 도와주면서 가는 요 재미에 빠져서 계속 그림책을 한 건데 저는 약간 글만 가지고 하는 그래서 글만 읽었을 때 이미지가 막 상상되는 이 재미에 또 빠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소설 나오나요? 소설은 아니고 그냥 일단은 에세이로 에세이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글쓰기 훈련?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래도 강연이 조금 많아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정리가 되잖아요. 저도 오늘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정리해본 거 처음이거든요. 오늘 제가 또 얘기하면서 되게 여러 번 얘기하신 것처럼 유려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뜨문뜨문 얘기를 했죠. 끊기면서 근데 이렇게 쭉 이어서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글도 써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니, 나중에, 지금 저는 듣는 느낌이 저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바늘단 맞나요? 지금 데이비드 스몰 책 바늘단 맞나? 만화책인데 그 사람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던 그 이야기를 만화 그래픽 노블로 그린 이미시스에서 나온 책인데 그건 굉장히 굉장히 좀 힘든 얘기긴 한데 지금 작가님 어렸을 때 이제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물론 생활의 경험은 되게 달랐지만 그 어렸을 때 얘기 희화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향수 같은 게 쫙 이렇게 불러 일으켜지면서 그런 얘기를 그런 그래픽 노블 같은 걸로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지금이 떡 좋아하실 때 좀 만화적인 칸 시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뜻밖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김에 좀 소개 좀 해봐요. 아, 지금이 시작해? 다른 책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면분할 많이 하고 만화적인 시도를 해서 되게 뜻밖이다 생각했는데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베이스가 있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네요. 또 이해가 되네요. 이제 그 이거 봐라. 사람을...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물론 저한테 주신 사연 아니고 여기다 이따 제 이름을 받아갈 겁니다. 귀여워. 저는 사춘기 책방 사춘기 샀기 때문에 말한 김에 지금 딱 좋아 소개를 시작해 보겠어요. 자연스럽게 최근에 나왔죠, 진짜? 한 달쯤 됐나요? 한 달 더 됐나? 그 페이지 엄청 많아. 거의 뭐 그래픽 노블이야. 3월에 나왔네요. 훨씬 많았죠. 처음에는 많이 많이 덜어냈습니다. 아 진짜. 그러셨구나. 이 책이 이제 제목부터 너무 좋고 요즘 웅진의 이 표지 센스에 늘 감탄하고 요새 표지 디자인이 진짜 이 가느다란 글자를 홀로그램으로 박한 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의 발에서 나온 그림자 같은 식으로 지금이 딱 조화를 딱 해놨는데 이 느낌도 너무 좋고요. 할머니가 면지에서 불을 딸깍 끄면서 시작하고 맨 뒤에선 켜요. 그죠? 제가 제대로 이해 못한 게 있어요. 제 마음대로 소개할게요. 네. 지금이 딱 좋아하는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표지에 나온 이 그네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주인공이고 할머니가 앞부분에서 혼자 넋두리를 나이 들면 혼잣말 많아지잖아요. 맞아, 맞아. 혼자서 이렇게 막 두런두런 얘기를 해요. 마치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뭐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선아 잘 잤어? 밤새 춥진 않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진선이가 옛날 친구한테 전화하거나 뭔가 편지를 띄우는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이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선이는 차주전자예요. 전기주전자예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민철이 지 손등처럼 뽀얗게도 빨아놨네. 그래서 민철이가 혹시 뭐 아들이 왔다 갔나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민철이는 세탁기고 민식이는 전동물걸레 뭐 이렇게 할머니의 삶을 도와주는 함께하는 텔레비전은 민주 냉장고는 영순이 민자가 많이 들어가네. 그거를 이제 여쭤보고 싶었어요. 장명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민자가 3명이고요. 그리고 밥통은 또 봉선 씨가 아니라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는 이름이 있고 봉선 여사가 있고 민철이 민주 뭐 이렇게가 있고 개식 씨가 누군지가 제일 궁금한 거죠. 약간 이제 제 맘대로 찍어볼 때는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을 붙였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봉선 여사는 뭐 이 할머니의 엄마를 생각하면서 해줬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핸드폰이 계속 씨인데 당신은 증하게도 무뚝뚝하네요. 말이 아니면 뭔 소리라도 내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허물어지지 않는 끝까지 곁을 주지 않는 남편? 무뚝뚝한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넋두리를 하는데 저 할머니의 넋두리가 구수하고 편안하면서도 짠해. 네,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느낌을 이렇게 확 주어서 좀 씁쓸하게 만드는 그런 넋두리들이 쭉 펼쳐지고 이제 할머니가 잠이 드셔요. 아이고 딱 좋네, 여기가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이러시면서 가전제품들과 대화를 나눈 후 이렇게 푹 주무시는데 그 주무시는 사이에 이 집안의 민철이, 민주, 영순씨, 영순이 아무튼 이런 가전제품 친구들이 내가 잘났어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내가 최고야, 할머니 나를 가장 사랑해 이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뭔가 편찮으신 거예요. 뭔가 좀 땀을 흘리고 축 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가전제품들이 막 이렇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쿵쿵쿵쿵쿵쿵쿵쿵. 그래가지고 아랫집 청년이 신고를 해서 이제 요양보호사도 오고 해가지고 올라가요. 여기가 이제 지금 문제적 장면이에요. 할머니가 공중에 붕 떠올라요. 그래서 공중에 붕 떠오르는 장면이 누워있는 거에서 떠오르고 더 떠오르고 이렇게 두 장면이 이렇게 후 흘러가요.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했는데 다시 소환됐어. 했는데 고혜순 씨, 고혜순 씨 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다시 넋두리를 시작해요. 다시 집에 나와서 오신 것처럼 이제 보여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꺼번에 불러지네요. 민식이, 민주, 민철이, 영순이, 봉선여사, 진선이, 계속씨. 고마워, 나를 깨워줘서 고마워 하면서 오늘의 넋두리는 할머니가 드디어 예쁜 옷을 딱 걸쳐 입고 진선 씨의 끓인 물로 차를 보온병에 딱 담아서 드디어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줘도 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말로 설명하면 뭐 모를 거예요. 직접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림의 네. 힘이 굉장히 강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사실은 살아있지 않은 가전제품들하고 얘기를 했다면 밖에 나가서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이 차를 다 마시며 봄날로 간다 뭐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밖에 나가서 진짜 햇살을 받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이고 딱 좋네, 여기가 딱 좋아, 지금이 딱 좋네를 하시죠. 제가 이 책을 처음 이제 산 날 좀 이따 봐야지 하다가 이렇게 한 잔 약간 거나하게 걸치고 이 책을 밤에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내가 아직 오지도 않은 때를 생각하고 미리 시들어 있었네. 이 장면을 읽을 때 뭔가 눈물이 왈칵 쏟더라고요. 네,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행복하게 봄을 시작하면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할머니가 딸깍 하는데 불이 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불이 할머니 집에 환하게 켜지고 끝나요. 여기까지 약간 팥죽 할멈과 호랑이와 아시방 일곱 동무 같은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이게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정확하게 역시 전문가십니다. 찍어주시네요. 초침문에 나오는 규증치료 쟁롱기를 모티브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얘기고요. 저의 얘기라고? 미래. 네, 저의 미래를 그린 거예요. 이게 마치 우리 엄마를 생각한다 이럴 수 있는데 혼자 사는 뭐 가족 중 누군가를 생각했지 아니요. 제가 혼자 늙으면 딱 이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늙어도 부지런하게 사실 것 같은데. 부지런하시잖아요. 깔끔하고 파견바지러. 하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제가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해요. 저는 이제 작업실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거실에 이제 식탁 겸 테이블인데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되게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선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느 호수는 공사를 하고 있는 약간 그런 연식의 아파트인데 그날도 막 소리가 나길래 막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그냥 또 몇 호에서 공사하나 보다 그냥 그러고 있었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설마? 이러고 베란다 문을 탁 열었는데 세탁기 걸어오는 거예요. 세탁기 보통 왜 단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걔가 단을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쿵쾅쿵쾅 안에 맞아,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아, 자기 집에?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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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럼 세탁기인데 얘도 이제 오래된 거죠. 2005년에 샀으니까 아마 2004년식 LG 트롬. 진짜 그러니까 오래되네요. 공사한 게 아니라 걔가, 네, 걔가 진동에 떨어진 거야. 네, 네. 이게 너 이제 너무 오래됐고. 근데 이거 되게 흔한 증상이더라고요. 아, 진짜? 세탁기가 걸어요, 검색해보세요. 진짜 영상도 많고요.
사진도 많고 AS 후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이 안 맞으면 맞아요, 이게 맞아요. 말하자면 통돌이 세탁기는 가로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잘 안 걸어요. 근데 드럼 세탁기는 상하로 하니까 수평 조금만 안 맞아도 애가 쿵쿵거리고 걸어 나온답니다. 어머. 우리 집 세탁기도 이제 오래되고 이 밑에 이게 사실 망가졌어요. 제가 꽤 몇 년 전에 AS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사님 포기하고 가셨어요. 이거 부품도 없다. 대충 맞춰서 쓰다가 새 거 사세요 하고 가셨는데 제가 다이소에서 온갖 장비를 다 구입해서 수평 맞추고 스티커 붙이고 뭔가 막 보조기구 붙이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 돌리고 왔어요. 아, 걔 아직도 네. 써요? 아, 그럼요. 아, 물건에 대한 애착이. 애착까지라기보다 돌아갈 때까지 쓰는 거죠. 고장났는데 내가 왜 버려? 뭐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안에 세탁기에 내용물 들어있으면 진짜 무거운 거 아시죠? 그쵸.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당황해갖고 그걸 번쩍 들어가서 올렸어요. 어머, 번쩍 들어가서 올렸어요. 그리고 애가 세탁 끝날 때까지 막 계속 흔들리니까 붙잡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막 팔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액티브한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아, 우리 민철 씨. 저 며칠을 몸살을 알았어요. 이 사건으로. 일이야. 몸은 계속 아프지. 제가 생각을 되게 깊이 생각에 빠진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걸었지? 10년도 넘게 쓰던 애가 저 자리 한 자리 가만히 있던 애가 왜 걸어왔을까? 이 생각에 빠진 거예요. 이 안에 뭐 갖다 붙인 야름이지만 뭔가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 역시 작가는 세탁기가 나한테 걸어와서 고치거나 새로 살 생각만 할 텐데 뭔가 나한테 메시지를 주려고 그런 거다. 이제 그러고 있었죠. 근데 제가 혼자 이제 집에 있는 시간도 길고 뭐 작가들은 아무래도 예민한 성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리고 불안도도 높은 성향이에요. 이제 그거를 불안도를 상쇄하려고 막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 한 노력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작가들이 반려동물 많이 키우거든요. 그쵸. 혼자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오래 이제 막 외로움 타고 이러니까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이 아니고 저 반려가전을 키운 거예요. 세탁기가 저한테 걸어오기 전부터 우리 이름이 있었어요? 전자제품들은 다 이름이 있었어요. 제가 다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나에게로 온 그들인 거죠. 그치. 나는 이제 다른 사물보다 아무래도 전자제품 전원이 들어오잖아요.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 불이 켜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걸어 나온 우리 세탁기 같은 경우는 전원을 딱 켜는 순간 디리링 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때 애가 깨어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얘네들이. 그래서 아 진짜 생명이 있는 것 같고 그래갖고 눈도 다 붙여놨어요. 눈 종이 그려가지고? 네. 다 붙여놨어요. TV를 요새 잘 안 보니까 TV는 진짜 화면에 붙여놨고요. 세탁기에도 붙어있어요. 이제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집에 있는 애들을 다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이 또 사실은 이런 식으로 눈이 다 붙어있답니다. 눈하고 입이. 이거 제공해주세요. 이거 올리고 싶다. 근데 이름이 사실 저렇게 민철이 민식이 이런 이름이 아니고 세탁기 마이클이고요. 미국 놈이었어. 미국 남자입니다. 그리고 TV는 스미스. 밥솥은 아이언. 이런 식으로 냉장고는 제임스. 그러니까 이게 이름 다 남잔데? 예, 예. 제 취향일까요? 내가 부르는 건데 내 마음이지. 여자는 없네. 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는 약간 NYPD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네가 키 한 2m 넘는 구척 선수. 아, 농구 선수들. 아니. 경찰. 미국 경찰. 아~ 뉴욕 경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웬일이니? 그 까만 쪽 끼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무섭고 불안하고 천둥 소리만 들어도 무섭고 이러니까 이 뉴욕 경찰들이 나를 경호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경찰 아니에요? 한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제가 좀 낮네요. 영화에서 걔는 본 더 무서워. 영화나 이제 미국 드라마에서 본 이 환상, 뉴욕 네네. 경찰의 그 약간 든든한 느낌. 네. 그런 번쩍 들고 날라줄 것 같은. 그렇죠. 네. 날 보호해 줄 것 네. 같고 그런 느낌으로 얘네들을 이제 부르면서 이제 있었는데 마이클이 걷는 거예요 이날. 마이클 나한테 걸어오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뭘까 마이클이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십몇 년 만에 제가 걸었을까? 생각하다가 번뜩 생각이 든 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걔가 수정아 너 이렇게 살면 이대로 죽는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나 봐. 나 이렇게 걷잖아. 약간 이러면서 저한테 너 이렇게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늙어서 죽을 거야. 나가. 뭘 새로운 걸 향해서 나가. 약간 이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주려고 자기의 본분을 잊고 저렇게 걸어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뭘 해보자. 요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자. 다 이런 비슷한 경험이나 이런 메시지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만들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규중치료 증론기 같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전자 제품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인간은 그때는 처음에 이제 할머니도 아니었어요. 이 집 주인 인간은 약간 되게 부수적인 완전 조연 캐릭터여서 막 요거를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아시방 일곱 동무도 그렇고 또 일기 책에도 그렇고 약간 사물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공벼룩이라는 그런 화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화소를 이용한 다양한 장르의 창작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를 내가 다시 반복할 필요 없겠다. 나는 뭘 해볼까? 이걸 살짝 틀어갖고 그러면은 인간을 주인공으로 끌고 뽑아오고 그래서 이제 수정아 이렇게 살다가 이대로 늙어서 죽는다니까 늙은 내 모습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할머니가 나오고 그리고 전자제품들이 조연이 된 거죠. 그래서 나이든 할머니와 나이든 전자제품들 이 낡은 것들끼리의 이제 교감, 우정 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갖고 가보자. 요거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걸렸어요? 제일 처음 이렇게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는 이제 제가 작가들이랑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서 아이디어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꽤 막 3, 4년 정도 됐고요. 근데 그때 바로 이렇게 막 진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저도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그치, 그치. 그땐 저 이거 처음에 SF로 기획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AI가 돼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얘네들 막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저기 까만 양복 입고 할머니 장례식장에 오고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할머니 지능이 AI에 업로드 돼가지고 딥러닝 해가지고 막 난리 났죠. 딥러닝 SF였답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저도 이제 주제 문장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되던 때여갖고 이거는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을 조금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디어 상태 AI까지는 이제 안 썼고요. 출판사에서 싫어할 것 같아서 그 재선에서 뺐고 약간 캐릭터 디자인이랑 이제 인물 관계도 설정 요 정도 그리고 텍스트 한 바닥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야야 간편하게 왔네. 네,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해서 1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은데요. 되게 뜻밖의 방식으로 풀렸네요. 처음에 그러게. 생각하던 거에 비하면. 근데 계약금이 들어오니까 쭉쭉 진행이 돼서 그전에 되게 저도 갈피를 못 잡고 이 주제가 과연 어떻게 풀릴 것인가. 아 저는 이제 소재만 갖고 있는 상태였고 그럼 지금이 딱 좋아라는 한 문장은 어떻게 영감이 왔나요? 이거는 전혀 다른 데서 왔어요. 제가 그냥 동네에 산책을 하다가 꽃놀이를 갔어요. 사람 없는 평일 아침 저희 집 앞에 벚꽃 칠경이 있어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꽃놀이를 갔는데 지금이 딱 좋아 이 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것도 한 꽤 옛날이죠. 한 5, 6년 전일 거예요. 아마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진짜 천국처럼 하얀 벚꽃나무한 살랑살랑 혼자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 진짜 제일 화려하게 핀 벚꽃나무 아래 어떤 할아버지가 누워계시는 거예요. 혼자. 그랬더니 정말 혼자 말씀하시는데 지금 딱 좋네.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제가 막 숨을 딱 멈춰 저 할아버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죄송하니까 갑자기 뚝 멈춰서 대사도 심상치 않고 이게 또 무슨 소리지? 말하면서 정지가 온 거죠. 그분이 근데 표정이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리고 진짜 천국 같은 핫 제일 좋은 자리에 누워 계시더만요. 핫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연세도 굉장히 많아 보였고 이제 할 만큼 사셨고 다 누리셨으니까 진짜 이 천국 같은 좋은 데서 눈 감고 싶다라는 뜻이었을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는 이게 되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피소드였거든요. 이거를 책으로 만들 생각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아름다운 에피소드 수정이의 몇 번째 에피소드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계약하고 진행할 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대사가 맞아 딱 맞네. 네, 딱 할아버지 대사가 생각나서 일단 대사로 썼고 나중에 가장 의미 있는 대사를 제목으로 이제 끌고 나온 거죠. 앞으로 좋아요. 그게 딱 그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가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갑자기 에세이가
좀 기대가 되네. 수정이의 몇 번째 에피소드 올리면서 수정이의 에피소드로 에세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 아 특이해, 특이해. 땡스 투 마이클과 할아버지는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마이클이 큰일했죠. 우리 마이클. 아, 영원히 어떻게 이렇게 고장나도 한 켠에 딱 모셔둬야 될 것 같아. 그러게요. 저 LG에 기증하고 박물 보관. 이 책과 함께 이렇게 했다. 그때 내가 갔었던 그 아파트 계속 맞아요. 살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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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오셨을 때도 그 거실에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 구조 그대로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눈을 막 붙여놓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붙였네요. 아, 그때 맞아. 그때는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따님은 무서워하지.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둘 다 약간 내성적인 성격인데 집에 손님을 잘 부르지 않아요, 저희가. 친구도 잘 안 불렀어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시험 끝나고 친구가 우리 집에 이제 놀러를 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거 눈 다 떼야 돼? 물어봤더니 떼지 마. 우리 집 시그니처야. 말로. 걔도 은근 좋아하는 거야, 이런 거. 친구들이 와서 그래서 좋아했겠네.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 친구도 참 특이하죠. 온갖 전자제품에 눈이 붙어있는데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대. 진짜? 그게 또 맞는 아이니까. 그런가 봐요. 네. 신기한 고등학생이 새끼. 그래서 여기에 장명은? 이 책에 나온 민철이 계식이 중요하죠. 계식씨? 계석씨. 계석씨. 계식이가 아니구나. 네. 고예순 이름부터 할까요? 네네. 고예순이라는 이름도 또 이 이름을 점지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고예순 할머니 실존 인물이 계세요. 모델이 계신 분이 있고 저희 동네 사신 할머니인데 나이가 9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에 산 지 십몇 년이 됐는데 이사 올 때부터 머리가 뽀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근데 저를 못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너무 반갑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시는데 아직도 새댁이라 부르면서 새댁 이사 왔어요 이러세요. 근데 혼자 사시고 쓰레기도 항상 버리시고 교회도 다니시니까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깜빡깜빡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이 분이 되게 고우세요. 머리가 양머리처럼 뽀얗고. 그래서 이 분을 봤을 때 주인공 할머니, 이 할머니네. 근데 이제 막 제가 사진을 막 찍을 순 없으니까. 머릿속에서. 그쵸. 나온 게. 제가 항상 그분 자주 뵈니까 이제 모델로 했고, 그 분을 보자마자 애순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귀여운 할머니의 이름? 근데 제가 애순이도 어디서 봤나 생각해보니까 그 개그맨 김영철 씨 있죠? 그분 누나 이름이 애순이에요. 아, 그래요? 방송에 자주 나오세요. 나는 전혀 저 예능을 안 보시면 모르는데 예전에 이제 예능에 그 식당 하시는 애순이 누나가 자주 나와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사투리 시게 쓰시고. 근데 제가 그때 그 방송을 보면서 애순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애순이라고 발음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 귀엽게 느껴지는 어때 저런 이름이 있지? 애순이 하고 또 저장을 해놨던 거죠. 근데 우리 동 할머니를 딱 뵙는 순간 애순이 할머니다 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둘이 착 붙어서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시거든요. 제 책인데 제 마음대로죠. 그치. 그래서 이제 고예순 할머니가 탄생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민철이, 민식이, 민주는 3남매예요. 그래서 할머니의 자식들인 거죠. 근데 멀리 살고 엄마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조금 괘씸한 아이들. 요 네. 중간에 잠깐 나오는 서로가 투닥거리던 그. 그렇죠. 3남매니까 얼마나 싸우고 컸겠습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민철이가 첫째 아들, 민주가 둘째 딸. 캐나다 살고 있어요. 셋째 이제 민식이가 막내. 얘는 또 타 지역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볼 수 없는 자식들을 이 사물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리워하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서 그런 게 쓰다듬고 되게 좋았던 약간 것 같아요. 이런 걸 다 엄마는 다 자식을 왜 어릴 때로 보이잖아요. 다 지금도 아기 같고 다 40이 넘었을 텐데 이 자식들도 다 아기처럼 기억을 하고 쓰다듬고 그리고 영순이는 고영순 씨예요. 동생이나 네네. 근데 돌아가셨어요. 봉선 여사는 이제 엄마 짐작해 주신 게 맞아 맞추셨습니다. 진선이도 어릴 때부터 이제 친한 친구인데 친구. 돌아가셨고 그리고 계석 씨도 남편 맞습니다. 남편 다 맞추셨어요. 그런 게 느껴지게 잘 대사를 쓰셨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이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인물 관계도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한 거죠. 그럼 너무 짠하다. 자식들을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잘 만나러 오지도 않는데
가전 제품에 불러가지고 베리 사랑이니까 뭐 네. 자식을 대신하다니 빠밤 원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아니야 저기 이미 까발겼어 앞담했어 앞담 아, 우리 막 있는 척도 하고 막 했어 마침 우리 이 얘기 끝나고 이제 슬쩍 저리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타이밍이었어 답답이가 먼저인데 순서가 있었군요 아무튼 이 마무리를 좀 한다면 나는 이게 맨 처음에는 되게 이제 만화식으로 구성이 돼서 길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언뜻 딱 오지 않더라고 뭔가 계속 읽고 보고 하고도 되게 상징적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서 언뜻 딱 코드가 오지 않았어 특히 막 이렇게 이 할머니가 이제 잠자는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장면들은 이 연계가 막 훅훅훅 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이제 그런 처음에 좀 낯설어 하다가 두세 번을 계속 보니까 이 캐릭터도 잡히고 그치 네. 이 상황이 이제 오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뒤는 할머니의 어떤 소망 혹은 판타지 혹은 다른 차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게는 다시 깨어난 그런 느낌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오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다 이게 사람마다 이거를 전혀 다르게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사실 되게 따뜻한 얘기인데 하수정 씨가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생활 밀착형 같은 느낌이면서도 마음 수용 같은 담론을 좀 담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점점 대중성과 어떤 작품성을 계속 결합해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 내가 이제 좀 이따 소개할 마음 수용 같은 경우에는 엄청 창작에 다듬는 과정이 되게 길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착착착 뭐가 조판하듯이 있잖아. 뭐가 이렇게 마련이 돼서 착착착 해서 아기가 착착 이렇게 맞는 그런 내용이 드는 거예요. 그 작품에 있어서. 그래서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신간이라서 띄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느꼈어요. 여태까지 쭉 나온 작품들 중에 다 재미있고 하지만 되게 완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한눈에 휙 들어오는 책은 아니고 맞아요. 저도 진짜 여러 차례 좀 반복해서 읽으니까 그런 캐릭터들도 들어와서 또 읽을 때마다 맛이 있기도 했고 다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내가 깨어났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할머니의 진짜 또 다른 삶? 이랬더라면 좋았겠는데 이런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어서 또 더 짠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의도한 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의도했어요. 누군 독자에 따라서 이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하고 뒤는 판타지야 라고 보시는 분이 진짜 계세요. 네. 그렇게 느껴지게. 네, 그걸 의도를 했어요. 두 가지로 봐주면 좋겠다라고 의도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출판사 측에서는 안 그래도 주제가 어두운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주인공이 죽는 것은 조금 그런 면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덜어내려고 중간에 빠진 장면들이 꽤 있어요 그 중간에 왜 할머니가 쓰러진 이후의 장면이 사실 거기 가운데 분량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 좀 덜어낸 거구나 예. 그래서 그런 장면들 때문에 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선명해지고 약간 그 중간 부분에 무게가 더 실리는 바람에 확 어두워지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그거를 딱 덜어냈더니 어느 정도 가벼워지면서 이제 주제는 이제 남고 분량을 좀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림도 되게 라이트해진 것 같아 그 부분이 가벼워지게 느껴지긴 하는데 뭔가 이게 딱 두 장면이잖아요. 네. 그 사이의 장면이. 저는 여기서 할머니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좀 더 기대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생략된 게 있었군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려야 했는데요. 할머니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엄청 즐거웠을 맞아요. 것 같은 엄청 느낌이에요. 엄청 행복한 하늘씬들이 많았고요. 할머니 하늘에서 막 깨발랄하게 막 춤추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행복하게 천국 간 제가 벚꽃나무 아래 누워 계셨던 할아버지 에피소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하게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제가 주고 싶어서 거기 장면들이 한 네다섯 장면이 빠졌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다음에 여기 현실로 넘어오기가 조금 어려웠을 그쵸?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전혀 다른 얘기가 돼버려가지고 할머니가 현실 일상이랑 붙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곡을 원래 그 장면들이 있고 지금 전환되는 건 똑같이 예, 하셨었어요. 똑같아요. 요 사이에 한 네다섯 장이 빠진 거예요. 네. 되게 치밀한 성격이어가지고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텐데 출판사에서 너무 이제 늘어지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맞아요, 혹은 맞아요. 좀 아까 말한 대로 어둡게 되는 부분들을 좀 덜어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팠을까? 그러니까 이건 여담이지만 울음소리 같은 거 보세요. 저거는 그냥 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설렁설렁 봐 이렇게 보여주면 보고선 그냥 아 애기 아동학대에 관한 거구나 그랬는데 사실 저게 물리학적인 어떤 생각에서 단초가 되어서 사회적인 시각을 갖고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작가가 얼마만큼 이거를 덜어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 책을 보면 되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하수영 작가가 티를 안 내지만 엄청난 사실은 너무 자료광 저 그런 거 다 얘기하면 다들 변태 보듯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처음에 줌으로 같이 작가님 만남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울음소리랑 한유나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거 맞아요. 파도는 나에게랑 마음수영에 대해서 이제 작업 과정들을 전부 보여주셨는데 진짜 말씀대로 엄청 치밀하신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게 완전 반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그 뒤로 막 만나는 분들마다 너무 좋았다. 너무 너무 좋은 작가님이다. 이거는 모든 창작자들이 좀 보고 이런 태도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거든요. 네, 한 번 하수영 작가의 어떤 과정을 경험을 하거나 들었던 사람들은 사실 이제 떠나기가 힘들죠. 저 깊은 수렁 같은 저 들었어. 그게 되게 매력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녀의 작품을 가볍게만 볼 수가 없는 거야. 이 작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를 설계를 했을까? 아까 이거 지금이 딱 좋아. 아까 못 들었겠지만 네. 그 마이클 얘기서부터 들으면 정말 마이클이 웬 말인가? <빠지겠지? 웃음> 빠져 나갈 수가 방송을 없습니다. 들으세요. 네. 자, 우리 조금 늦긴 했지만 저 답답이와 도깨비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충기님 제가 좋아하는 책.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한동안 카톡 푸사가 답답이었거든. 되게 오랫동안 너무 왜냐면은 저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맞아요. 막 뭐라고 할 때 저는 하나도 안 답답한데 예. 좋은데요 그거? 네. 요 장면을 제가 카톡 프사로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답답이와 도깨비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약간 좀 익숙한 측면이 있어요. 옛 이야기에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새롭게 펼친 이야기라서 계속 들어온 이야기의 구조를 띄우고 있고요. 사실 이거 제가 이제 막 소개하려고 여기 이거 사투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열심히 정말 9년 연습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막 입으로 막 따라해보고 그랬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자, 사투리 부분만 작가님이 구현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저 구현한 그 영상도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의 영상도 보고 나름 되게 열심히 멋지게 구현해야지 했는데 오면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그 늦게 아이를 낳은 집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답답한 거예요. 나이를 먹었는데 버선도 짝재기로 신고 집신짝도 못 맞추고 그래서 이름이 답답이에요. 답답이. 하도 답답해서.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는 하나도 안 답답한데 얘 하면서 되게 해맑은 친구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부모님은 이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이 험한 세상 이제 우리가 없으면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걱정이 되는 바람에 밖에 나가서 세상 공부 좀 하고 온나 하면서 밖으로 답답이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답답이가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막 발 닿는 대로 걸어가다 보는데 가다 보니까 그 나무 아래에 여자아이 도깨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도깨비는 서울말을 써요. 답답이는 그러니까. 경상도 아이인데
도깨비가 서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도깨비가 심심하던 차에 잘 만났다. 너 나랑 1년만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굉장히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니네하고 살자. 들이대는 네. 스니커 지시는 네. 여자 도깨비. 너무 멋진 도깨비죠. 그랬는데 또 답답이가 그래 갈 데도 없는데 잘 됐다. 같이 살자. 그랬더니 도깨비가 너 좋아하는 거 뭐야? 물어봤더니 내 밥 먹는 거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래? 아, 이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일하게끔 답답이가 일하게끔 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상황을 만들어서 아이 답답이가 농사를 막 신나서 지어요. 짓다 보니까 1년이 후딱 가버렸네요.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진 답답이에게 도깨비가 선물을 주기로 해요. 황금 보자기를 주면서 양팔을 벌린 다음에 빙글빙글 빙글빙글 온쪽으로 돌다가 손뼉을 짝 치면 배부를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귀한 황금 보자기를 들고 답답이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다가 보니까 힘이 들어서 주막에서 하루 묵기로 합니다. 근데 이 주막에 아주 욕심 많은 주모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한 보자기 좀 맡아달라고 하면서 답답이는 너무 속 편하게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 주모가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는 게 되게 적혀있는데 이 주막에 요금 선불, 귀중품은 카운터에. 이거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본신 씨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답답이는 당연히 이 말대로 했겠죠? 그래서 요금도 내고 아마 귀중품인 그 도깨비가 좀 보자기 또 맡겼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모가 도깨비가 답답이에게 알려진 주술을 행하자 여기서 막 쌀이 막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모만 또 논한 게 됐죠. 근데 답답이는 그 비스무리한 바꿔치기 한 보자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집에 가서 해보니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다시 나가서 세상 공부 좀 하고 온나 해서 또 이제 길을 떠나보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 이야기의 반복구조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또 도깨비를 만나죠. 도깨비를 만나서 또 1년을 같이 살고 당나귀를 키워요. 황금을 낳는 당나귀인데 역시나 또 주막, 왜 자꾸 주막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가야 돼. 아니, 술도 안 먹는 것 같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주모는. 그래서 여지없이 또 맡아갖고 좋은 일은 주모 좋은 일만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냥 평범한 당나귀를 또 들고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답답해하고 다시 또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을 떠났는데 또 이제 도깨비가 같이 살자고 하죠. 그래서 같이 살자고 하면서 이번에는 방망이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방망이를 1년간 만들어놓으면서 후딱 또 시간이 흘러가요. 그 다음 장면에서 진짜 제가 너무 샤넬 빵 떠졌는데 진짜 샤넬 이 디테일 주모 부자 됐어요. 곳간에만 황금이 넘쳐나고 막 금딱지를 몸에 막 주렁주렁 붙이고 있고 너무 이렇게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왜 아직도 주막을 하고 있지? 또 올 테니까 답답이가 또 뺏어야 되니까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여지없이 이 방망이를 뺐는데 어떻게 되겠나요? 이번에는 이 방망이가 이 주모에게 벌을 주는 방망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문을 외웠다가 이 방망이에 호되게 두들겨 맞으면서 모든 그 물건들을 답답이가 되찾게 됩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세 가지 물건, 쌀이 한가득 나오는 보자기, 그 다음에 금땡이를 퐁퐁퐁퐁 낳아놓는 당나귀, 그리고 그렇게 그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답답이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오래오래 등 따숩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겠지요. 근데 그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대반전. 세 번의 여행을 떠나면서 드디어 이렇게 정이 들었어. 네, 정도 들고 이제 혼자서 살 수 있는 자립심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는 다 컸으니까 나가서 잘 살아볼랍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잘 사이소. 그래갖고 우찌되었겠노 하면서 갔더니 도깨비 만나러 갔지요. 아니 내랑 또 살자 뭐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좋아 또 살아보자 하면서 이제 도깨비가 오케이 해가지고 둘이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게 된 이야기랍니다. 정말 옛 이야기 최고의 대반전이에요. 도깨비랑, 도깨비랑 정이 통하다니. 네, 애기 김치 통해서 얘기가 그때 치아에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진짜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가 힐스 다닐 때 옛 이야기 연구반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지금 그 이야기꽃 출판사 대표님이신 이제 김장선 선생님이 저희 그 담당 선생님이셨고 그때 이제 이거를 6, 7개월 과정으로 해서 전시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저희가 미니 더미북을 만들어서 출판사에 다 돌렸어요. 그때는 다 퇴짜를 맞았답니다. 그때도 여자 도깨비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 아니었죠. 이 그림도 아니었고 이 코믹 버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조금
으스스하게 괴기스럽구나. 그쵸. 약간 전설의 고향 느낌. 그것도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그게 그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 그러니까 그림이 좋다. 그림이 좋으니까 이 그림으로 다른 일을 해보지 않겠니? 뭐 약간 이런 제안은 이제 받아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 책이 계약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뜬금없이 진짜 10년도 더 지난 후에 갑자기 김정은 선생님이 이거 다시 내보자고. 네, 그냥 그러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약하고 이거를 새로 이제 둘이 같이 이제 김장성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거를 연구해서 판 거예요. 이거는 옛 이야기이고 하니까 제가 사실 의존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기대했어요. 이거를 이거 내 힘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완전히 코믹으로 풀 거고 막 되게 막 깨발랄하고 발칙한 이야기로 할 거야라는 큰 틀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옛 이야기고 글밥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혼자 진행하면은 뭔가 탈이 날 것이다. 난 저분을 믿고 가야겠다. 예. 이게 원형이 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 약간 좀 이제 모자란 아이가 이렇게 수행하러 가서 도깨비한테 뭐 착한 일을 하거나 뭐 했든 그래서 이거 뭘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다가 또 그 못된 사람한테 뺏기고. 맞아요. 그 원형이 있어요. 설명해줘. 그 원형이 있는데 나는 여자 도깨비로 바꿔서 뭐 여자 도깨비가 먼저 물어보잖아. 너 좋아하는 게 뭐니? 난 이것도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의미심장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러면은 나는 뭐 밥 먹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밥을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래서 아예 벼농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밥을 이제 만들어 보려니까 1년이 후딱 간다라는 게 말도 되고 이 도깨비 만나는 장소 봐봐. 되게 귀여운 여자지만 아까 괴기 버전이 있었잖아. 버드나무야. 맞아요. 버드나무가 그 여자들 긴 머리를 되게 많이 상징하면서 맞아요. 전설의 고향 같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이 여자 도깨비와 여자 도깨비가 사는 이 버드나무 아래 이게 뭔가 죽음과 귀신과 그다음에 이 신비로움이 막 뒤섞여 있는 배경을 썼다라는 게 난 너무 의아하면서도 재미있더라고. 사실 이게 옛 이야기에 뭐 버드나무 아래 사는 도깨비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붙인 것도 나는 재미있었고 아까 뭐 우리 현대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도 좋았지만 뒤에 보면 당나귀 부분에 그리고 여자애가 얼굴 점점 커지는 것도 맞아요. 그 당나귀 부분에 이 당나귀 귀여운 걸 좋아해서 당나귀를 키운다라고 하는데 이 화면 구성 있잖아요. 화면 구성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밑에 맞아요. 이제 당나귀와 한번 키워봐라 라고 하면서 1년이 후딱 갔다라고 하는 또 1년의 어떤 세월의 분할 컷과 이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굉장히 키우는 1년이 너무 재미있고 1년의 시작과 1년의 끝이 다 한 장면에 구성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벼농사보다 더 재미있게 네,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 갈수록 이 여자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 부모가 늙어가면서 옷고름과 수염이 길어지고 있는데 보면 부모가 재산이 느는 게 아니라 이 부모님이 아들을 보내놓고 본인의 삶을 잘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 경제적인 거나 어떤 본인 아들한테는 모자랐다 모자른다 뭐라 하면서 본인들 챙기는 부분이 아 되게 못하시는구나. 근데 또 이렇게 너무 의존하진 않으셔. 가서 공부하고 좀 온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내고 그런 지점이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나는 사실 자식이 없잖아. 내는 다 컸으니까 나가서 잘 살아볼랍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잘 사이송. 그래갖고 웃자대기도 근데 이런 씨발 이래서 아들 내미는 키워봐요. 어머나 어머나. 아니야, 이거는 자식 가진 자들의 약간 로망인데. 아 그래요? 독립하면 되게 좋겠다. 물론 이제 뭐 엄마 아빠한테 뭔가 둘이 살만한 것들을 다 마련해주고 자기 삶을 살아가지만 난 갑자기 지금이 딱 좋아처럼 또 너무 외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부모님이요. 그래서 이런 뭐 나는 다 컸으니까 나가서 잘 살아보랍니다. 살아볼랍니다. 막 이렇게 나온
나오는 게 자식을 안 가져서 그런지 로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 나중에 이 뒤에 마 네 내랑 또 살자 좋아 또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둘이서 정말 이제 동등한 관계로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딱 이렇게 만나는 그 모습이 하수정의 또 미래의 로망이 아닌가? 무슨 로망? 어 뭐라 그럴까 멋있는 또 동반자를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게 그런 느낌이 들었지. 네, 이 작가님이 정말 그 디테일이 늘 살아있는 게 왜 이 버선도 제대로 못 씻는 답답이잖아요. 짝짝이로 씻는 한결같이 짝짝이로 씻는 거 아니에요? 저 내는 다 컸으니까 하는데 또 짝짝이야. 그런 것도 있고 저 오늘 봤는데 이 방망이는 가지고 네. 가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도 방망이가 네. 이들이 사는 그 버드나무 안에 있는데 요거는 또 어떤 의미를 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앞에 나왔던 보자기라던가 황금을 낳는 당나귀 같은 경우는 재산이나 생존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어떤 도구 같은 그런 의미라면 방망이는 자기의 안위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답답이는 나는 젊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육신이 있으니 그건 또 벌면 돼. 그건 또 구하면 돼. 근데 앞으로 나는 주막주인 같은 그런 사기꾼들이나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 라는 이제 말을 저걸로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내가 지킬 거야. 이런 뜻. 진짜 완전한 성장과 자립 같은 의미네요. 성인이 된 거죠, 쟤는. 근데 사실 참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 대학 보내면서 그러셨거든.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긴다. 돈은 도는 거다. 막 근데 나는 그게 정말 요새 들어서 그 말이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돈은 한 곳에 쌓이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막 이런. 우리 쪽으로는 안 돌아서. 근데 아무튼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라는 이제 말이었고 돈 많은 남자 쫓아다니지 말아라. 뭐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 그게 꼭 육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라는 거는 진짜 특별한 능력인 것 같아. 물리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어떤 부분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는 진짜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마지막이 저는 그런 의미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정말 지켜야 될 게 뭔가 어른이 된다라는 의미가 뭔가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마무리가. 그 익숙한 해피엔딩인데 확실히 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되게 많이 의존했다. 우리 김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했다라고 뭐 물론 의존했겠지. 이제 왜냐하면 그분은 옛 이야기의 대가이시기도 하고 근데 그분은 조금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거든.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하수정 작가가 아니면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 두 분의 시너지가 되게 좋은 조화를 이루었고 맞아요. 그분이 이제 토목공사를 해놨다면 정확한 표현이죠. 제가 그 위에서 편안하게 까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구조를 좀 정리해 주시고 디테일들은 작가님이 얼마나 단단한 건지 이 바닥이 얼마나 단단한 건지 딱 믿음이 생기니까 그 위에서 제가 아무리 까불어도 이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딱 믿고 있으니까 5만 가지 유머 미트를 제가 막 깔롱을 부려봤죠.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답답이라는 제목 때문에 그 일부러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렇게 장면이 꽉꽉 들어차 있어서 마침 지금 충기 씨가 지금 깜빡깜빡 도깨비를 열고 있는데 되게 대조되게 저거는 정말 여백이 확확 있고 이제 인물들만 가잖아요. 근데 이 답답이에서는 조금 저는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굉장히 레이아웃도 그렇고 연지부터 글이 시작해서 마지막 뒷면지까지 글이 있어요. 정말 빈틈없이 빼곡하게 일부러 답답하게 하신 것 같은 그것마저도 이렇게 의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대수를 맞추려고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조금 더 여백이 많은 걸 원했는데 이게
늘어나면 또 너무 많이 늘려야 내 장면이 확 늘어나 버리니까 안에서 그렇죠.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이제 더 타이탄 쪽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고자기에서 보물이 확 네. 터져 나올 때 당나귀와 황금을 나올 때 이럴 때 너무 그냥 그 장면에서 딱 하고 바로 넘어가니까 네네. 이게 계속 좀 뭔가 아쉬움이 한 번 더 터트려줘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이게 답답이니까 일부러 답답하게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게 네. 세 번 반복도 네. 있는데 장면 수도 많잖아요. 네. 할 얘기도 많고 대사도 많은데 막 사투리고 근데 사실 다른 책 진행할 때도 그렇지만 훨씬 장면 수가 또 많았어요. 네. 이 책도 지금 몇 장? 60몇 장이었어요. 근데,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반복적인 거는 익숙해서 그런지 많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그래도 그리셔서 60몇 장에서 많았겠죠. 예, 그런 말씀하신 사실 그런 장면이 하나씩 더 있었어요. 뭔가 예, 약간 폭발시켜야 되고 뭔가 더 확장해야 되는 한 번 더 반복해줬으면 짚어줬으면 더 이제 여운도 남고 좋았을 텐데 같은 아쉬움이 남는 장면들은 한 장면씩 더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는 약간 중복이다 그래서 다 뺐어요. 근데 네. 이제 의도치 않았어도 아무튼 답답이의 책이 되었어요. 꼭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살짝도 조금 줄였거든요. 네. 그건 판형도 되게 조금 더 클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느낌이. 네네. 근데 나는 뭔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제 이지은 작가의 그 팥빙수의 전설이나 친구의 전설이 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기반 자체가 옛 이야기에서 되게 소스가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패러디 그림책에 있어서 조금 문을 연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답답이와 도깨비를 보면서 확실히 스토리텔링이 탄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친숙하고 익숙한 그 상태에서 요소들이 이렇게 현대적인 요소들이 오니까 굉장히 스토리텔링의 치밀성이 여기에서 되게 많이 느껴져서 사실은 오마주와 어떤 패러디와 이게 막 같이 합쳐져서 이제 구성이 된 거잖아요. 답답이와 도깨비가. 꽉 찬 느낌이 들어가서 되게 좋았어. 물론 이제 그 팥빙수의 전설도 시원시원하고 이야기가 막 가득 차서 쫀쫀하게 모여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매력이 있잖아. 막 확장되죠. 네. 그래서 되게 매력이 있는데 아, 여기 이 옛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현대적인 어떤 해석에 있어서 전혀 다른 또 면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옛 이야기의 기본 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뭔가 캐릭터 맞아, 같은 캐릭터로. 데서 살짝살짝 변형을 주고 결말에서 살짝 끼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네. 현재 우리가 네. 재미있게 이 이야기들을 막 가지고 노는 듯한 그 느낌이 있어서 옛 이야기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 원형의 느낌을 가지고 지금 즐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답답이와 도깨비도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하나 더 얹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아까 전에 이제 네. 그 10년 전에 구상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도 약간 이런 모습에 가까워. 아니 전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전설의 고향이었다니까. 근데 그때도 또 아까 김공공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자 도깨비라는 걸 가져왔다는 게 특이한데 저도 그것 때문에 시작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그 옛 이야기 연구반에 들어갔을 때 화소들을 막 찾아요. 예, 네, 그런 이제 뭐 무슨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이런 네, 거에서 막 네.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를 찾는 네. 그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때 제가 찾았을 때는 신이나 아니면 도깨비도 그렇고 귀신 빼고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이런 존재들이 다 남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여자는 다 부정적인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피해자. 귀신이 사람을 해하거나 네. 약간 뭐 이렇게 발목 잡고 막 늘어지 물귀신 약간 이런 걸로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캐릭터들 다 여성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제가 또 한참 젊은 혈기에 분노할 시기여가지고 내가 그러면 긍정적인 그 이 초월 존재 여자를 만들어 보겠다 해서 찾았는데 제가 본 화소 책에는 여자 도깨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남자로 나온 얘기도 있거든요. 요 같은 버전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자 도깨비로 나온 게 또 뭐 어디 뭐 충청도 뭐 어디에서 내려오는 막 이러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거다.
요걸로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말 뼈대만 있죠. 세 번 반복되고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막 웃기고 재미있는 그런 요소는 없죠. 그 화소에는 뼈대만 있고 거기서 스니커즈도 신기고 머리도 똑단발로 서울 여자 서울 손가락을 이렇게 내 서울 여자 바꿔가지고 손톱도 길고 나랑 살짝 심하도 짧아요. 네. 저고리 저고리 입고 있는데 그쵸? 활동적이고 좀 패셔너블한 친구로 멋을 좀 아는 친구로. 근데 이 책에서 좋았던 건 긍정적인 여성 캐릭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항하는 캐릭터가 또 여성이잖아요. 주모 그러니까 약간의 욕망을 가진 존재도 여성이라는 점도 저는 이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이제 설정인 거예요. 네. 이제 힘 긍정 초월을 발산하는 캐릭터가 여성이면 이에 대항하는 악의 기운도 이제 여자가 다 해먹을 거야 약간 이런 걸로 악인도 여자로 그러니까 이 악 에 에너지도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예, 예,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는 일단 여성 대 여성으로 저는 이제 설정을 해놓고 시작했어요. 근데 다 들어가 있네. 예를 들면 답답이 엄마의 여성상이 또 있고 네. 주모라고 하는 여성상이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도깨비. 도깨비의 여성상이 들어가 있잖아. 약간 신구 대결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들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세대가 늘 그렇게 왔듯이 비유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아무튼 저는 스토리텔링의 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림이 좀 많고 굉장히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읽어드릴 게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야기 자체가 도깨비 얘기를 들어보거나 옛 이야기를 몇 권 경험을 해봤을 때 친숙하게 오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또 같이 놀고 있어서 확실히 스토리텔링 힘이 좋다. 역시 우리 김 선생님은 아 맞아요. 저도 이거를 진행하면서 전에 안 해본 장르에 도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이미지 중심으로 푸는 방식의 그림책을 제가 진행을 했다면 이거는 이미지는 정말 저 뒷순위로 밀리고 서사를 따라가는 그쵸 이 스토리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를 전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 스토리텔링이나 뭐 옛이야기 뭐 화소 어떻게 구성하고 막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했어요. 뭐 몇 단계로 나누고 뭐 시점 뭐고 막 이런 거 책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전 그 과정 그래서 스토리 힘 진짜 엄청나구나. 예, 그러니까 막 글이 아니고 이야기 공부를 한 게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는데 독자님들이 귀신같이 그걸 아세요. 그래갖고 당신이 답답이야 도깨비 이후에 이제 지금이 딱 지금 딱 좋아가 서사가 많이 생겼잖아. 달래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뭔가 이 책을 진행하면서 당신에게 무슨 변화가 생겼다. 그게 이제 나올 거고 다음 책도 그런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세상에. 독자님도 교수님도 아니고 그 사이에 연구를 해갖고 찝어주셨어요. 근데 흐름을 쭉 알게 되면 확실히 다른 게 보이고 나는 캐릭터도 다른 일감이나 전직 같은 거 하실 때 구사하던 캐릭터들이 원래 좀 원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와 아기 같은 그런 그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할머니의 아기 할머니의 아기 그 책들의 어떤 나오는 질감들이 계속 따라왔었거든요. 많은 매체에 실리는 그런 그림들도 그렇고 근데 이 섬 아이의 예를 들면 초록바다나 꽃마야 같은 이 책에서도 보면 진짜로 습작하듯이 습작하듯이 쓱쓱 그렸지만 그때 그 할머니의 아기 하던 느낌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요. 본인의 어떤 예술적인 그림에 막 표출하고 표현하는 것 같은 그 느낌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입을 어디 갔어로 하면서부터 뭔가 캐릭터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파도는 나에게 막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맞아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 때 난 처음 본 거예요. 사실은 그 지점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가 얹어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선 아마 연습이 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작품에 그런 것들이 보여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수정 작가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게 너무 명료한데 그 명료한 이유는 자료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논리충, 자료충.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잘 설계할 것인가를 늘 고민을 해왔는데 그전에는
어떤 그 논리적인 면을 그림에서 찾아왔다면 지금은 그게 이제 같이 스토리텔링과 이런 게 조화롭게 오고 있는 단계. 아까 그랬잖아. 내가 소개할 때 아직도 진화 중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굉장히 예, 탄탄하게 진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책을 좀 설명을 마음수형이 남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 네, 근데 조금 오버해보죠. 뭐 한 예. 사실 저는 마음수형과 좀 인연이 깊죠. 저랑 같이 담담을 할 때 이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를 했었고 할머니의 아기서부터 계속 시작된 모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인도 딸을 낳았기 때문에 엄마와 딸의 관계가 자기를 통해서 양옆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었어요. 근데 정리가 많이 안 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이 얘기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사실 본인이 이제 미국의 북 페스티벌에 보내겠다며 수제본 수제본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열리는 엄마의 부분과 딸의 부분이 동시에 열릴 수 있게 하지만 장면은 연결이 돼 있어요. 한 장면으로 볼 수 있게. 근데 이 더미가 이제 웅진 주니어에서 마음수형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림이 다 똑같이 진행이 돼요. 사실 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렇게 갈라진 것보다 이렇게 그냥 책으로 한 장면으로 연결돼도 훨씬 이해가 잘 돼서 저거는 어쨌든 북아트 페스티벌인가 그때 그렇게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만들기보다 뭔가 특별한 요소 재본의 어떤 요소들을 넣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근데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되게 형식이 독특하잖아요. 네네. 그 한 장면으로 나눠서 볼 수도 있고 붙여서 한 장면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이게 양옆으로 왼손 오른손이 다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열리는 책인데 말로 설명을 못 하겠네. 근데 요새 작가들이 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 사수정 작가님 면전에선 미안하지만 이게 호흡이 전혀 다르게 가기는 힘든 장면들이에요. 지금 마음수형을 가지고 한 거는 전혀 다른 페이지가 연결되기는 좀 힘든 느낌? 근데 예를 들면 조성경 선생님의 키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좌우에 전혀 다른 동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둘이서 입을 이 장면 저 장면이 막 섞일 수 있어. 서로 같이 계속 뽀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 근데 이거는 사실 뒤섞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안 맞는 그런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것과 따로 보는 거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네네네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의미 전달은 웅진 주니어에서 나온 이 한 권의 책으로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영장이라고 하는 그 매개물이 너무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대사에 이제 물이 채워진 그 수영장인데 실내 수영장 같은 수영장인 야외 수영장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공적인 수영장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거야? 아니 준비부터 해야지. 너무 궁금해. 빨리 들어가고 싶어. 조심해. 위험하단 말이야. 이 시작이 탄생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독립을 시작을 하고 혼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엄마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게 되게 독특해요. 보통은 탄생부터 막 이렇게 끌고 오는데 이 수영장에 들어가는 게 탄생이 아니라 아이의 자립 혹은 혼자 이제 의지를 갖기 시작하는 그 단계고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준비 운동 충분히 하라고 했지만 어떤 스킬이 없이 훅 들어와. 엄마는 이제 이 삶을 이 수영장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이한테 잔소리를 한 건데 잔소리를 안 듣고 들어가서 혼자 할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는데 각자 또 엄마는 이 수영장의 생활이 오래됐다 보니까 팔도 다리도 예전 같지 않아.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아서 준비 운동이 잘 안 되니까 본인 스킬이 없어서 어려움을 또 수영장 안에서 겪고 또 엄마도 왠지 이제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서로의 시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엄마가 처음에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란다. 엄마는 아는 척만 하더라. 그래서 수영장 들어오기 전에서부터 이렇게 과정을 보면 엄마가 딸을 한 번도 안 봐. 네, 엄마가 딸을 한 번도 안 보고 딸도 딸은 맨 처음에 엄마를 향하고 있지만 나중에 등을 돌리죠. 근데 각자 등 돌린 그 뒷모습을 각자가 어려워지고 뭔가 틈이 생길 때 이제 서로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그제서야 엄마와 딸의 이 시선들을 크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는 엄마, 내가 아는 딸. 그리고 나서 서로 진정 얼굴을 보게 되죠.
물 밖에서. 그리고 서로를 좀 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그 순간 이 관계가 너무 편안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때쯤 되니까 너무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짠해지는 거야. 그때쯤 되니까 엄마는 수영장 밖을 나와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삶의 막 역동적인 그런 수영장 풀에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된 거죠. 엄마가 밖에 나왔을 때 다시 시작하는 엄마의 처음에 내가 나란히 있을게. 불안할 때 손잡을 수 있도록. 라고 하는데 너무 그 커다란 딸의 얼굴과 손과 그다음에 막 수영장 막 나와서 처음 시작하는 작아진 그 엄마의 그림과 그 다음 장에 이제 처음인 너의 시작에 내가 나란히 있을게 하면서 수영장 밖에서 커다랗게 자리한 엄마와 커다란 수영장에 자그맣게 있는 그 딸이 손을 맞잡은 그 이 장면이 저는 너무 하이라이트고 너무 그 의미 전달이 너무 잘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저는 엄마의 낮잠과 나비의 낮잠을 통해서 이 엄마와 딸의 어떤 경계가 서로 연대하면서 후각으로 냄새로 서로를 막 찾고 알아보고 그 의사를 나누는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추상적이지만 명료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수영장을 통해서. 그래서 난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엄마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저도 엄마하고 되게 갈등이 많거든요. 누가 어떤 딸이든지 이런 맞아. 과정을 겪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수영장에 이제 저희 엄마도 수영장에 이제 거의 나가 계시죠. 좋아하시는군요 수영을. 아니 그게 아니라 삶의 이제 수영장에서 활발한 캐리어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떤 사회생활을 졸업을 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을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답답이와 도깨비처럼 난 잘 살아보랍니다 막 이러면서 알아서 사시소 막 이러면서 정말 저도 그렇게 하면서 독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연결점에서 그래도 서로 등 돌리고 있는 것보다 손을 맞잡고 필요할 때 손바닥을 이렇게 치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 나란히라는 어떤 그 관계를 생각을 하고 되게 오랫동안 작업하신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제일 오래 한 것 같아요. 모든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 한 뭐 10년 넘었어요. 그런 거 같아요. 이런저런 버전을 계속. 네. 진짜 얘기도 많이 다양하고 그랬는데 이 수영이라고 하는 면을 너무 잘 엮어서 오래갈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시기를 탄다라기보다 어느 모녀관계 혹은 모녀가 아니더라도 자식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되게 보편적인 감성이라서 그거를 너무 잘 집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하수정 작가님한테는 뭐 중간에 뭐 정말 용트림이죠. 뭐 이런 이런 뭐 작업 막 앞뒤로 뭐 엄마와 딸이 막 연결이 되고 이야기가 나중에 가운데서 서로 같은 꿈을 꾸며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도 하고 딸이 뭐 성인이 돼서 어린 엄마한테 나타나기도 하고 뭐 딸한테 어려진 엄마가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 모녀 관계에 대한 계속 고찰을 했던 거예요. 할머니와 아이부터 계속 또 지금이 딱 좋아도 또 이제 본인의 이야기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주인공이 할머니고 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니까. 맞아요. 시작이 할머니의 아기인 게 맞아요. 이것도 제가 그 힐스 다닐 때 그 여성성이라는 프로젝트 그게 또 전시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럼 나중에 윤재인 선생님이 글을 붙여주신 그렇죠. 제가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제 글로 풀어내는 걸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어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건데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그 전시를 할 때 큰 틀이 여성성이기도 했고 그 여성성 안에서 모성을 다룬다기보다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모성을 다룬다기보다는 저는 그때 이제 저도 공부를 하다가 여성학이나 뭐 이런 쪽 책을 읽다가 이제 발견하게 된 단어인데 심리적 탯줄 끊기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일반화된 좀 미화된 그 모성은 좀 다 보듬어주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어머니의 막 큰 어머니의 이미지 같은 거였다면 제가 경험한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거기에서 되게 많이 부딪히잖아요.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내 어머니하고 너무 달라. 근데 모두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너무 미화시키고 그걸 뭐 이용했긴 하지만 거기에 정말 택도 없는 우리 엄마의 이 구체적인 일상을 내가 같이 살아야 되는 나로서는 되게 혼란이 막 있었거든요. 그 혼란을 그대로 가지고 제가 딸을 낳은 거예요. 이게 뭔지 나의 모녀 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딸을 낳아보니 그리고 여성성이라는 그 전시팀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보니 아 우리가 심리적인 탯줄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이거를 끊고 내가 성인으로 제대로 건강하게 스타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서로 정신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엉켜가지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이걸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시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쌍방이. 엄마, 딸이.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나부터 정리를 해보자. 근데 엄마하고 막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 막 알콩달콩한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좀 이제 계속 일하시는 분이었고 좀 차가운 분이셨고 그러니까 저는 또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근데 막 쪽지로 편지도 쓰고 그랬고 막 엄마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막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가 이제 다정함에 다하고 그 이외에 그렇게 막 붙어다니고 말이 막 내 영혼의 단짝 막 이런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근데 전 거기에 대한 갈망이 되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핍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나하고 내밀하게 내 모든 영혼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은 엄마라고 갈망을 했는데 그거를 안 해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걸 안 해줬어. 나 혼자 화내고 분해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 안 맞는 사이에 그걸 꼭 해줄 필요가 있나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전 그 대상을 타겟을 이제 딸로 잡고 내 딸로 잡고 내 딸을 나에게 맞게 양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 살 때부터 데리고 해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매우 잘 해소가 되고 있고요. 네, 저는 딸하고 근데 제 딸은 또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는데 이런 성향이 뭐 성격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제가 방금 말했던 막 내 영혼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비춰서 막 얘기하고 막 헛소리하고 막 이래도 그거 다 대화가 통해요.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키웠지요. 성공하셨네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대화가 굉장히 원활해서 네. 맞아요. 그 아이가 싸우는 어떤 그 주변 환경이나 대화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엄마랑 같이 밀접하게 구축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잘 되어 있고 또 하수정 씨가 아까 말한 대로 되게 치밀하잖아. 그러니까는 뭐 집안에서만 생활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메두사의 엄마 같은 그런 엄마가 아니라 전혀 아니에요. 아니라 이 애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어떤 면들을 되게 재미나고 부드럽게 전달을 해주면서 그 애가 실제감을 가졌을 때 그 다른 점과 좋은 점들을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정도로 이끌어준 것 같아. 되게 재밌어요. 전 딸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둘이 집에 코로나로 3년 동안 집에 하루 종일 있지 않았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둘이 있는데도? 네, 둘이서 그렇게 깔깔하하고 막 복근 생길 정도로 웃고 네. 재밌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의 아기 때는 나와 내 엄마와의 약간 결핍에 대한 막 이렇게 막 간절함 같은 게 표현이 된 그런 책이었다면 제가 김공공님과 함께 했던 그 나비의 낮잠, 엄마의 낮잠, 이때는 딸이 아직 어릴 때요. 딸이 이제 아직 10대가 되기 전, 이제 9살, 10살, 막 딸이 한 6살 때 제가 저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저 혼자 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도 어리고 저도 아직 그 원 가족인 엄마와의 풀지 못한 이런 관계가 엉켜있는 상태니까 저 제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담당 때는 정리가 잘 안 됐던 거였고요. 그 이후에 특별한 계기는 없이, 없었어요. 없이 그냥 저 때도 이게 너무 안 풀리니까 이게 10년째 이 얘기가 안 풀리니까 연령대를 바꿔보자. 그때 아직 우리 애가 어렸음에도 사춘기가 아니었거든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갱년기 여성으로 네, 갱년기 이후의 여성으로 늙게 하고 얘도 나이를 들게 해보자. 그러면 서로 말하자면 그때도 제 상상과 열망을 표현한 거예요. 얘가 크면 얘가 어른이 되면 나랑 얘기가 통하겠지 라고 상상을 하고 그때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수영의 원형이 된 제가 영어 제목으로 지었는데 이 양쪽으로 네, 프렌치북이라고 해요. 이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을 이 책의 제목을 피어리어드라 그래서 어떤 기간? 시간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는 그 사이에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라는 게 약간 사춘기부터 갱년기까지의 그 시간 시간을 상징하는 가로로 긴 수영장이에요. 이게 생리라는 뜻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생리를 하는 기간. 그래서 물에 빠뜨린 거예요. 아~ 네, 물이 그걸 상징하기도 해요. 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엄마가 폐경이 된 거구나. 네. 네. 난 또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네. 그것도 의미를 여성의 삶의 여성의 삶의 그 아주 지난 기간을 그렇죠. 수영장에 물로 상징을 해놓고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둘이 들어가서 뭔가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더 성숙해진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넣은 거고요. 사람들이 등장인물의 엄마와 딸의 나이를 확 올렸더니 이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도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듣기 시작했어. 예, 예. 그래서 그 양쪽으로 열리는 상태의 책을 보고 이제 또 출판사에서 예, 계약을 하자 했고 이제 저도 처음에는 양쪽으로 열리는 걸 주장을 했지요. 작가의 욕심에. 근데 뭐 김공공님 말씀대로 안 하길 잘했다. 전혀 전달이 안 되고 너무 어렵다. 예, 그래서 위아래로 열리는 책도 있었어요. 처음 버전은 예, 그걸로 갈까 했는데 엄마랑 딸이랑 가운데서 왜 만나서 맞아요. 둘이 수면 위에 고개만 뾱뾱 나와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가운데 이 실선이 지나가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그 장면 그 대수를 맞춰갖고 거기다 넣은 거예요. 상관없게. 네,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실선이 지나가도록 그러면은 이게 그냥 평범한 가로로 긴 판형의 책이어도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책의 물성이 주제를 전달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요 판형으로 가기로 한 거죠. 딱 저 아, 중철로 일부러 재본을 하셨구나. 그쵸? 네, 요로 지나가야 네. 된다 해서 이렇게 이 재본이잖아요. 중철 재본 다른 거랑 다르게 디테일하다. 이거를 이제 그 디자이너 분하고 이제 막 회의를 우리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뭐 이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이 중철 제본이 좀 책이 가벼워 보여가지고 잘 일부러 안 하는. 그렇죠. 안 예쁘죠 여기가. 네네네. 근데 잘 뜯어져요. 근데 잘 그런 걸 캐치할 필요도 없이 사실은 그냥 이 가운데 책 제본하는 선 가운데를 두고 서로 양옆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계속 왼쪽에는 딸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소통이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베스트죠. 최선이죠 그게. 네. 전환이 그게 여기부터 딱 되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의도하신 그런 디테일을 봤을 때는 너무 좋은데 그걸 꼭 따지지 않더라도 이 내용에서 충분히 그런 게 전달이 된다. 작가님 아까 엔조 마리부터 시작했다고 하셔가지고 이 형식적인 시도에 대한 욕심이 맞아요. 네 이게 이수지 선생님 같은 책이어야 되는 이유가 전 되게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종이책을 만들지 모르잖아요. 이게 다 뭔가 데이터화돼갖고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끝까지 강렬하게 불태우리라. 종이책을 네, 할 수 있는 네. 형식적 그리고 시도는 그리고 사실 네. 우리 세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중 외손들에게 지금을 딱 좋아해. 아니 왜냐하면 이유가 되면 이제 이런 지금 원자재 값도 계속 올라가잖아. 이유가 되면 이걸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이거를 뭔가 꽂아놔야 되는 뭔가 그런 도구도 필요하고 이거 자체도 물성을 지니게 되잖아. 엄청 비쌀 거야. 그리고 지금 벌써 시도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전시에서 가도 이 앱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형상화되는 어떤 그런 기술이 QR밖에 없어. 전시장에 QR밖에 없어. 그런 경우 많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메타버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엔 진짜 그냥 전자책으로만 볼 가능성이 있고 또 그거를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물성 자체를 막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좀 폭넓은 세대가 있는 거는 우리 시기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뭐 아쉽다기보다 할 수 있는 거를 그럼 충분히 해보자. 네, 네. 실컷 하자. 할 수 있을 때 실컷 하자는 주의입니다. 좋은 네. 것 같고 어쨌든 대량 생산과 맞춰서 좋은 어떤 시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되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스토리텔링도 마련이 돼 있고 이제 물성적인 면과 같이 붙여서 계속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내주시면 되게 좋겠다. 근데 요 마음 수영 같은 코드와 지금이 딱 좋아라는 그 코드가 이제 두 개 가지는 어떤 그 무기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게 작품들을 소재를 생각을 하면서 요런 작업들을 계속 발표를 좀 꾸준히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새는. 앞으로 또 어떻게 튈지는 모르겠지만, 진화 중이기 때문에. 네, 네. 글을 쓰신다고 하니. 아니, 근데 글을 잘 써서, 사실 여태까지 에세이 되게 그 출간한 작가들이 많잖아요. 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조리 있잖아요. 그럼요. 아나운서라니까. 조리 있고 자기 생각이 딱 탄탄하기 때문에 네. 에세이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 계약은 했나요? 아니요. 근데 조금 써놨어요, 지금. 아. 제가 이제 공부 중인 거예요. 제 사한테 이 출판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출판사도 말해가지고. 아, 저는. 네. 아, 저기 네. 있지 않나? 아, 여기요. 아. 네, 그렇죠. 여기 계약하신, 에세이 계약하신 작가님 많으세요.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저기는 백지 계약서 줬을 것 같은데. 뭐든지 하나만 써주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아. 고정순 작가님이 그걸 참 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에세이. 에세이와 또 소설도 내셨고, 또 에세이와로 그분을 이해하고 작품을 보니까 훨씬 또 더 달리 맞아요. 이해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고, 저도 그래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얼굴을 보면 되게 미인이라서 범접이 좀 힘든 아나운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웃고는 있지만 안녕하세요 이상을 참 붙이기가 힘든 면도 있는데 사실은 가까이 다가서 막 얘기하다 보면 약간 푼숙기도 있고 그럼요. 또 진지한 대마왕입니다. 진지한 대화도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독자들과 이렇게 스킨십이 많으면 많을수록 팬덤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맞아요. 그런가요? 저는 되게 뜻밖이었어요. 작가님 늘 이렇게 진지한 책만 주로 봐가지고. 네, 네, 네. 작가님 캐릭터랑 이렇게 매치가 늘 안 돼서. 저는 답답이와 도깨비 꽈입니다. 네. 근데 나 옛날에 담담 다닐 때 그런 얘기 계속 있었어. 몇 번 해서 내가 기억이 남는데 저 원래 이런 성격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 원래 이러지 않는데 변했어요.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서 아까도 되게 내성적이라고 했잖아요. 어린 시절의 모습이랑. 네. 네. 그게 뭔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그 소통의 방법을 좀 바꿨다라는 정도인 것 같고 원래 가지고 있는 건 진지충인 것 같아요. 진지충인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어떤 대화가 성인이 돼서 개발이 된 케이스? 자기 개발 꾸준히 하고 있어. 역시 진화중. 근데 저 어느 날 갑자기 저 길벗 어린이에서 나온 저 책하고 우리 이불 어디 갔어 이거랑 약간 이런 코드의 이야기들이 유아적 코드의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잘 또 풀어지는구나라는 제가 아까 우리 이불 어디 갔어 되게 좋았다고 그랬는데 난 네.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그림책의 뭔가 기본의 형식을 갖춘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해서 근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왜 이거에 이불을 계속 하다가 왜 달한테 갔냐고 이거를 이해를 못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림의 코드를 전혀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있기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너무 유쾌했고 저는 하수영 씨랑 이제 한 2년 정도 같이 그렇게 작업도 하고 했었잖아요. 아, 진짜 그녀다라고 생각을 했지. 진짜 하수정이다. 왜냐면 하수정이 막 발랄하게 막 얘기하는 그 코드가 다 들어가 있고 이 뭐지? 어느 날 갑자기는 정말 잘 썼다 생각했어요. 첫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근데 보드북으로는 이게 보드북이라고 하는 건 영유아 버전이잖아요. 이 영유아용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이제 그냥 종이책으로 봤을 때 그 통쾌함, 그다음에 그 엄마로서 느끼는 고충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이거를 이 영유아 버전으로 애기들이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치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죠. 사실 시점이 엄마 시점에서 보는 아기여가지고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딸이 좀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요 저 하도 단련되어가지고 이런 쪽에 굉장히 쿨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책에 자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어딘간 저 다 넣거든요. 이번엔 이렇게 출연했군 약간 이 정도. 그렇게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계속 나체로 출연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엄마가 느끼는 고충이 너무 잘 전달되고 오히려 태교 그림책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산후 우울증 걸린 사람이 저걸 보면 되게 힐링 얻을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진짜 실제로 바로 출산한 친구한테 선물하고 이번에도 이제 쌍둥이를 가진 친구한테 선물할 예정입니다. 좋네요. 좋아요. 너무 하여튼 잘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무슨 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계약이 한 5-6권 더 돼 있지 않아요? 5-6개까지는 아니고 4권인가 봐요. 조금 있습니다. 4권이었구나. 다음은 또 그때 저는 살짝 들었는데
동물이 또 주인공이라서 아~ 또 새로운 또 이야기일 것 같아 갖고 되게 기대가 돼요. 얼마나 공부를 돼요. 하고 있을까. 아,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아. 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제가 그림책 낸다고 해서 큰 명예를 얻거나 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아니어서 전 이게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밌으려고 해요. 그래서 재밌는 방향으로 자꾸 제가 선택을 하는데 이번 것도 이제 동물이 주인공인 책을 처음 하니까 이제 동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동물과 인간과 관계 과학책 읽고 있어요, 요즘. 아이고, 역시. 사회과학책 좀 재밌겠다. 네, 너무 재밌어요. 아, 기대되네. 자, 오늘 한수영 작가님 얘기를 뭐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진짜 빠르고 굉장히 많이 했어. 맞아요. 어땠어?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진짜 작가님 열심히 공부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그때 라방 할 때도 잠깐 들었는데 뭐 이렇게 무슨 책에서 뭐 어떤 생각을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잠깐 듣고 공부 엄청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아 저의 이렇게 얇은 바닥이 드러날까 봐 가까이 못하고 있었구나. 아, 네. 네. 오늘 즐겁게 잘 작가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쭉 일대기를 들으니까 매력이 아마 듣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반했을 것 같아요. 오늘 앞으로 작품 기대해요. 네. 처음 이렇게 풀어주는 썰도 있어가지고 우리 뭐 한 반 정도 참여한 충기는 저 정말 너무 아쉬워요.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서 나왔는데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처음으로 겪어본 작가님의 그 매력이 엄청 나가지고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매력도 있고 또 작가로서의 매력도 너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진화 중이라는 단어처럼 계속해서 어떤 작품을 내실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작가라서 정말 이 언제 올라오네요. 3주 후도 한번 기대해보고. 아, 네. 저희 이게 업로드가 한 3주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네네. 아, 저는 미래를 기다리겠습니다. 작가님을 위해서, 작가님을 위해서. 이제 앞에 못 들었던 걸 듣고 싶지? 네, 그 이야기도 듣고 또 다음에 나올 작품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엄마의 낮잠과 나비의 낮잠 이거 할 때 생각이 너무 깊고 근데 이때는 정말 수렁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어둡고 아, 굉장히 깊은 동굴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매력이 있었어요. 이 안에 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매력이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제가 하수영 작가를 사실 처음 좀 다르게 생각했던 건 이 울음소리였거든요. 그리고 이 울음소리에서 본인이 물리학적으로 소리는 다 모든 걸 뚫고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데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저한테 그때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소름이 쫙 끼쳤었던 그 기억이 나요. 내가 알던 하수정이 진짜 하수정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을 통해서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더 확신을 갖고 더 신뢰하게 되는 그림책 작가이고 되게 이 세계에 오랫동안 좀 많은 작품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갖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웅진 주니어 편집장님 만났을 때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거 너무 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느낌. 어떤 출판사든지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서 상품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 화제의 책이었죠. 근데 출간했을 때. 용기를 내서 어쨌든 작가도 용기를 낸 거고 출판사도 용기를 낸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게 좁혀진 주제에 되게 실험적으로 보여주니까 독자의 반응이 정말 다가설 사람은 탁 다가선다는 거 정확한 타겟팅이 된다라는 얘기를 편집장님이 하셔서 오히려 자기 힘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또 다른 위안을 얻었던 그래서 저는 하수영 작가님이 계속 이런 식의 실험과 공부와 또 재미있는 이야기와 다 놓치지 않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 어린 걸로 네. 나이가 어리지 그럼 네. 여러분 120세 세상이에요 거의 120살까지 반도 못 살았네요 네, 반도 안 왔어 아직 가전제품에 이제 눈 계속 늘어나요 이제 빛이 바라면 이제 눈동자도 또 다시 그려지고 버전업도 하겠지 하수영 작가님의 그 영감을 주는 많은 가전제품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마이크 잘 돌봐주세요 네. 너무 오늘 저는 만나서 기뻤습니다 하수영 작가님 오늘 팟캐스트 어떠셨어요?
네네. 아니, 저는 워낙 편하신 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진짜 뭐, 너무 편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너무 긴장이 안 돼가지고, 제가. 원래 긴장 안 하시잖아요, 마이크 앞에서. 맞아요. 아나운서라서. 네. 그래서 그냥 평소에, 근데 제 작품을 진짜, 아, 이분들은 찐이시네. 약간 느껴질 정도로 진심을 가지고 제 작품을 읽어주신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오래 하니까 살맛 나네요. 그림책 한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진짜 진심이 느껴지네. 얼마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들으면 이제 알잖아요. 어디까지 생각하고 봐주셨구나. 약간 이런 거. 독자님들 만나는 시간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책 만드시고 책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 진짜 깊이 봐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그림책 생애 전반을 봐주고 있구나. 근데 올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레이더망에 내가 주요 인물로 걸리는구나. 이것도 진짜 영광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진짜 보람찹니다. 그림책 네. 인생 보람찹니다. 네. 멋있다. 나는 이런 능력자가 와줘서 고마워. 누치만 여기. 이 마이너한 상대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마워.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자, 작수사는 그럼 여기서 일단 접고 우리 밥 먹으러 가죠.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영상은 없지만 자꾸 손을 흔들게.